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청년 공부길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회화록 공부의 연장선상에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토론 시작이 아마 회화록 1권에 나오는 여성 문제에 관한 70년대 말에 좌담으로 시작을 해서 또 중간중간에 다른 회화록도 언급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회화록 공부를 겸한 청년 공부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 뭐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문학출판부에서 일하다가 개간지 출판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인문교양 출판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어린이 출판부 편집자인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내가 소개한 대로 이 토론은 두 분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물론 먼저 말씀하실 거고 그 후에 두 분이 한참 주고받다가 나는 이따금 쉽게 들은 방식으로 할게요. 오늘은 이선엽 지금 먼저. 네, 제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공부길 자리는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는 자리인데요. 사실 이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 워낙 공부가 좀 부족해서 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스스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좀 이 자리에 누가 되지 않게 백 선생님께서 70년대 말부터 쓰신 여성 관련 좌담이랑 글 같은 것들 많이 찾아봤습니다. 분단체제론, 변혁적 중도주의, 로런스 등 워낙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계셔서 좀 쉽지는 않았는데 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주제를 관통하는 선생님의 일관된 논지였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구절은 여성해방운동은 인간해방의 과정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여성주의가 여성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한편 더 나아가 각종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한 존재가 되기 위해 걸어야 될 길이라는 더 넓은 차원의 목표를 상상할 수 있게 주어서입니다. 좀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종종 이제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페미니즘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은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페미니즘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영 씨와 이야기 나누고 또 백 선생님 이야기 청해 들으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페미니스트로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여성 문제와 여성운동은 백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1979년에 좌담으로 백낙청 회화록 1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 사회로 1세대 여성운동가로 불리는 이효재 선생님과 김행자, 이창숙, 서정민 선생님까지 당시 학계와 현장에서 여성운동에 대해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던 과거 여성운동의 쟁점과 맥락을 잘 전해주시고 40년 이상이 흐른 지금 시점에 읽어도 좀 유효한 질문거리를 던져줘서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가령 당시에는 근로여성과 일하지 않는 중산층 여성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항일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깝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것을 여성운동의 맥락 위에서 읽어내는 것도 인상 깊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의식이 좀 약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사노동에 임금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의 돌봄수당 논의와 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백 선생님 하신 말씀이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 이른바 현금 거래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고 가정 안에서 하는 필요한 일까지 금전관계로 인식해봄으로써 정말 인간다운 삶의 성격과 그 실현 방법을 더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어떤 도약으로 아직 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경제적 대가의 차원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들게 됩니다. 지영 씨는 이걸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여성 해방 운동은 인간 해방의 과정이라는 선엽 씨 인용이 오늘 저희 대화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읽고 처음으로 이야기 나누는 글이 1979년 4월에 이루어진 대담이라는 점을 한번 상기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좌담이 일어난 직후에 79년 12.6 사건이 있었고 80년 5.18 운동이 있었던 등 현대 사회의 큰 사건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점이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혼과 성적 자유 등이 더 이상 어떤 사회적 맥락을 띠지 않고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게 된 시점에서 이 좌담자들이 이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대목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꽤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선엽 기자께서 처음 발제를 해주시면서 대담자들이 근로 여성과 일하지 않는 중산층 여성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실에 주목해 주셨고, 항일 운동이 여성 운동의 맥락 위에서 읽히는 것도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대담을 읽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 할수 있는 여성학자들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 중산층 여성들이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여성 연대를 와해시키는 요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의 모순에서 찾는 식의 논의가 오늘날 여성 운동에서도 좀 쉬이 확인되는 것 같아서 그 경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느껴져서 그랬는데요. 페미니즘이 억센 자기검열의 틀 안에서 얼마나 어렵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진정한 대중운동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성학계가 부단히 노력해 왔는지에 주목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더 이제 좋은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관련해서 말씀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여성운동은 대중인가 부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좀 인용을 해보자면 여성운동이 단지 여성운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중요한 대중운동, 민중운동에 참여하는 길이 있다며 진정한 대중운동이 되려면 상당히 깊이 있는 의식화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 의식이 자기의식만이 아니고 자기의식과 사회의식이 하나가 된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좌담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굉장히 깊이 공감하면서 오늘날의 현실에도 좀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 이어진 문학의 미투운동 등을 통해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리우는 움직임이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주의적 의식과 문제의식을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고, 여성들이 좀 광장에 직접 나가서 성범죄자 처벌이나 낙태죄 폐지 등 여러 시위를 주도하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거대한 여성주의적 의식화가 범대중에게까지 좀 되고, 기존 성차별적 체제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실만큼은 굉장히 명백한 것 같아요. 다만, 이후 10년가량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부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범위를 좀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협소화하거나, 여성운동의 목표를 좀 단순 권리 주장, 기득권 획득, 이런 것으로만 한정지어서 좀 소비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인간적인 존재로서 진정한 자각을 가진다면 그가 속한 사회라든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당연히 같이 와야 한다는 그 좌담 속 발언이 좀 아직도 기묘하게 느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되기 위해서 어떤 징검다리적 사유가 필요한지도 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더 깊이 있게 그 문제를 토론하기 전에 내가 그 시대의 상황이랄까, 그 당시 또그 시대가 갖는 어떤 한계, 나 자신의 한계 포함해서 그런 얘기 잠깐 하고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영 씨가 지금 이 좌담이 79년 4월이라고 해주셨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그 YH 사태는 79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YH 사태를 보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말은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뜻으로 하신 거예요? 대본에 썼다가 제가 지웠는데, 네. 이제 79년 4월에 이 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YH 여공들의 신민당사 전거 사태가 일어나게 했고, 그걸 봤더라면, 혹시 그 역사적으로 순서가 바뀌었다면, 대담의 흐름이 조금 바뀌지 그런 않았을까? 예. 뜻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대담이 있고 나서 사실은 79년에 큰 사건들이 11.6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12.12
사태 같은 게 일어나죠. 79년 그러면은 유신 말기라서 굉장히 참 어쩌면서 무시무시한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아직 YH라든가 11.1이라든가 12.12 같은 사건은 일어나기 전이었다는, 그래서 몇 달 안 되는 차이지만은 그걸 빼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너무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여성 해방이라는 게 인간 해방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두 분이 다 아주 좋게 받아들이셨는데, 뭐 그건 지금도 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일종의 총론이죠. 그죠? 뭐 일반론이고, 뭐 누구나 인간 해방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이면은 인간 해방이 중요하고 여성 해방이 그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강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예요. 여성 해방이 인간 해방 운동 속에서 어떤 몫을 차지하고 어떻게 진전되어야 되느냐. 거기까지는 우리 논의가 그때 못 미쳤죠. 그런 얘기는 오늘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벌써 그 10년 가까이 됐지만은 21세기 들어와서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 얘기 그럼 선엽 씨가 먼저 꺼냈으니까 지영 씨가 받아서 좀 해보세요. 그 이후에. 네. 저희가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정말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빼놓고 한국 사회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여자들이 항상 나를 무시해 아무 여성을 살해하려고 화장실에 숨어들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말이 즉 살인이 여성 혐오에 기인했다는 공감대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일으키게 만들었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여성 권리가 점진적으로 신장되어 왔겠지라고 하는 어떤 가느다란 믿음을 깡그리 부수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일차적인 영역에서까지 공포감을 여성이 느껴야 하나라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한 충격적인 사건임을 이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앞에서 선현 씨께서 좀 생물학적 여성의 한정된 여성 운동의 조류가 있음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조류가 있는 게 공감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해방의 논리를 찾아서에 수록돼 여성 운동에 대한 나의 관심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 백낙천 선생님께서 모든 형태의 여성 운동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 운동에 반드시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읽고 생존의 문제가 절실한데 보탬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하지만 이제 끝까지 글을 다 읽고 나니 결국 여성 운동에게 필요한 건 분노보다 큰 그림이라는 점을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인용을 해보면 인류 역사상 뜻있는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오늘날의 여성 해방 운동도 억압받는 여성들의 실감을 표현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인간 자체를 한번 새로운 눈으로 보고 그리하여 전보다 더욱 존중하도록 만드는 인식의 확대가 인간성의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선생님 말씀이 매우 타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 1차적인 작업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했을 때는 우리 여성 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여성 참정권을 얻기 위해 여성 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투쟁했던 역사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동학의 인내천에서 비롯된 남녀차별 폐지의 정신이 곧바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현장에 반영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 유한계급 여성들이 그 동시대에 반민족 행위를 하거나 페미니즘과 거리가 먼 활동을 한 역사 역시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네, 대담이 있었던 70년대 당시에는 친일파 청산이 안 돼 여성운동을 문제시하고 경계하는 것이 긴요했다는 맥락을 함께 살펴야 오늘의 여성 문제와 여성운동 대담의 진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단체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여성운동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여성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때 분단체제의 모순이 여성문제와 유리되어 있지 않음을 자각하는 사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의 생존의 위협이 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운동, 인간해방운동의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을 수용해 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해방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총론적인 이야기고 또 강론에 들어가서 여성, 그럼 여성운동은 어떻게 할 거고 또 민족운동은 어떻게 할 거고 하다 보면은 사실 그거에 꼭 서로 보탬이 되느냐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따져볼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정말 운동이, 자기 운동이 다급할 때는 아, 이게 뭐 다른 운동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 따지는 겨를이 없잖아요. 또 꼭 그걸 누가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중요한 인간 해방 운동의 중요한 사례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게 바람직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죠. 근데 이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렇고 지금 여성 혐오 얘기했잖아요. 여성 혐오라는 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여성 혐오라고 말했다가 여성 차별이라고 그랬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섞어 쓰지 말고 여성 차별하고 여성 혐오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백라시 이런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운동이 이만큼 전진했기 때문에 백라시가 생긴 거다. 잘못하면 이건 정신승리가 되는 거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옛날식 가부장 사회에서는요 여성 차별은 심했지만 나는 여성 혐오는 덜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사회가 남존여비라는 거를 공식 이념으로 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굳이 혐오할 이유가 그렇게 없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강남역 살인범 얘기도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낡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 이것들이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죽이기라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식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철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가부장적인 특권을 누리고 그걸 당연시하던 사람들은 예,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서 평등을 주장하고 뭐 권리 향상을 도모하는 여자들을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혐오 감정이 나오는 거라고 봐. 그래서 뭐 여성 혐오가 옛날에 없었다는 주장은 아니지만은 현대판 여성 혐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그 우리 시대 특유의 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조금 더 상세히 분석을 해보면 좋겠고요. 우리 그 좌담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은 남다른 얘기를 한 분이 나는 이창숙 선생이라고 봐요. 그분이 당시 원래 한국일보 노조 지부장이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일보에서 자유언론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 지부장을 무단결근으로 해가지고 해고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부장직에서 해고된 정도 아니라 아예 기자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우리 고유의 서상과 고유의 문제를 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나중에 동국대학에 들어가서 불교학 박사를 합니다. 이제 여성 불교학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평등사상을 설하셨지만은 조계종 내에서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박사논문을 쓴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도 이제 그런 그때는 박사되기 전이지만은 우선 다른 분들이 다 불교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불교 내의 남녀 차별 같은 것을 서양에는 없는 현상 아니에요. 대개 서양에는 불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얘기를 하자 하는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얘기는 아직도 굉장히 유효한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아직도 대다수가 운동은 자기 처음에 쳐서 자기 실감을 갖고 자기가 겪은 바, 당한 바를 근거로 하지만은 사상은 되게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고유한 어떤 남녀 평등이랄까? 성평등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합니다. 지영 씨는 이제 너희 대본을 보니까 나중에 원불교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고유의 그런 남녀 동일 권리 사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요 무심코 한 얘기였지만은 서양에서는 여성 참정권을 얻기 위해 여성 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투쟁한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뛰고 라고 얘기했는데 건너뛸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얘기지 뭐 그걸 비판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냥 건너뛴 건 아니거든요. 수은 처제우 선생 같은 분이 유교의 남녀차별에 정면으로 반대해서 남녀차별 아니라 적소차별, 온갖 신분차별 반대하는 동학을 내놨다가 그분은 참수를 당했어요. 참 피어린 희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증산 선생 같은 분이 그분은 표현을 남녀동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불교가 소태산 박중민 선생이 대각한 것이 1916년이고 이게 교단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발전하는 게 24년인데 그때 이미 남녀 권리 동의를 주장했죠. 나중에 이제 그 표 자체는 조금 수정이 됩니다만은 우리 나름으로 이런 역사를 딛고 그리고 3.1운동 때 여성들이 얼마나 적극 참여하고 알려진 유관순 여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김마리아 여사 같은 운동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희생을 우리도 딛고 임시정부에서 임시헌장을 만들 때 남녀 권리 동일성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미국에서 참정권이 보장한 헌법이 최종 발효한 게 20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우리가 그걸 했거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고유의 역사 속에 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